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물론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멸시받는 분들이 복음을 제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가장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사이사이에 보면 또 귀족도 또 왕 같은 어떤 가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 오래된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도 아닙니다만은 이제 가끔 가다가 왕족 같은 사람들, 큰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양반들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큰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양반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어르신이 이 선교사님을 아주 하찮게 보는 거죠. 자기는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것이 없으니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어른이 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가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마당 쓸고 있는 저 우리 집 머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네, 그렇죠. 그럼 나 안 갈랜다. 아니, 머슴도 가는, 나의 몸종들도 가는 천국을 내가 뭐하러 가겠는가?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저 사람들한테나 복음을 전하게. 그리 옛날도 아닌데 상당히 참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죠. 가축과 사람 사이의 존재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아직도 불신자들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분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거나 신분이 낮거나 더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도를 할 때에 일단 그 양반님처럼 무시하면서 복음을 대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나보다도 가난하고 나보다도 실력이 없는데 지금 나보다 직급이 낮은데 나한테 전도하는데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또 신문지장이 오르내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세상에 불금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하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세상에 살기 어려워요. 그들의 만족에 다 들려면 흠이 없어야 되고요. 죄 짓지 않고 흠 없고 순결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허락하노라. 예수님 사람으로 등록을 시켜야 되고요. 직급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요. 공부도 이만큼 한 사람이 되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가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고 완전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지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런 신분을 갖지 못하고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부끄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난하건 부유해지건 또 우리가 배우지 못했건 많이 배웠건 병약하든 건강하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층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또 금년 한 해 2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고 또 죄지은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래도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거나 절대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바른 기도, 한편으로는 바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존귀함의 이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당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면 패배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 생에 살아오면서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당합니다. 군사 4천 명이 전사를 하고 이제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탁 떨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도 별거 없구나 하면서 아주 이제 기세등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어떤 카드를 쓰기로 했죠. 그것이 뭡니까? 감추어졌던 법궤를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법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기적들의 증거물들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아침마다 내렸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항상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다 갈라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어떤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겁니다. 야, 우리가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동하고 이제 앞장 다 세웁니다. 이제 엘리는 물론 노년이라서 자기 자리에 있었겠지만 두 아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온 것이죠.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싹 들어올 때에 마치 다 이긴 싸움처럼 함성을 지르고 너무 소리치어서 이게 블레셋 진영에 다 들리게 됩니다. 야,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 이스라엘에 법궤가 왔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더 참패를 당한 거예요. 전에 4천 명의 전사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의 전사자를 냅니다. 무려 10배 가까운 전사자가 일어나 아주 참패를 당합니다. 더구나 믿었던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 패망하게 된 것이죠.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포로를 끌고 가듯이 꽁꽁 말아가지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힘으로 싸울 때 진 것에 대해서는 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고 나갔으니 당연히 졌지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는데 왜 패배했습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외형적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외형적 신앙. 외형적 신앙이 뭡니까?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충성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있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껍데기로 보신 거예요. 껍데기로. 이들은 스스로 속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린 그런 신앙생활 막연히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고요, 그렇게 소득의 11조까지 너희가 힘들게 드렸고, 또 힘든 시간에 내가 뭐 봉사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걱정 마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유,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낙관적 신앙이 어느 날 스스로 속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 신앙은 옳지 않는데 법궤만 앞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법궤만 앞세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연적 신앙생활에 치우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끌고 나올 때에 적어도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 법궤를 방치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급하니까 법궤를 끄집어내네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정말 다급해지니까 기도하게 되네요. 이 민족,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법궤 앞에서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법궤를 앞세웠더라면 하나님께서 법궤 함께 하셨을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 없는 신앙 가운데에 법궤만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100가지도 가질 수 있어요. 아침에 오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조금 못 믿어오신 분은 저기 절에 가서 오늘 불공 드리시고요, 수요일쯤에는 저 딴 데 가서 또 점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다른 종교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가서 경험도 해보시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를 탔는데 정체를 모르겠던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염주도 있고 성구도 써 있고 성화도 있고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이든지 지켜주면 좋다 이거죠. 어느 신이든지. 실제로 새 종 어떤 종교의 창시자 얼굴을 세 분을 놓고 세 분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없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엘리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고요, 엘리세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천하의 불량자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재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려진 헌금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데 착복하는 도둑놈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아주 음란한 짓을 행하는 아주 포악한 불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나온 듯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범죄가 극에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할 정도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야 할 정도로 잔인하고 난폭하고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궤 신앙을 책임져 주겠는가 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신앙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만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네, 그들은 그 하나를 하지 못했어요. 바로 예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다행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코로나 2년 세월 지나면서 정말 하루하루 긴장되고 소위 피를 말리는 참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려야 했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앞문 뒷문 다 봉쇄되어서 교회 앞에서 울고 돌아가신 성도님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또 예배가 갑자기 또 풀렸다 싶어서 행복하게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문 닫게 되고 20명에서 99명에서 299명에서 왔다리 왔다리 막 헷갈려. 예.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계신 성도님이 지금도 한 40% 정도 이상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놓지 않고 계속 예배를 참석하는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신앙이 우리를 살렸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예배 신앙인 것이죠.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회개가 있는 신앙은 참된 속사람의 예배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바른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기 믿음인 것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 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손해를 끼쳤다면 100분의 1이라도 가져가셔서 지금은 이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증거라도 한번 보이시기 바래요. 언어로 폭력을 가했다면 미안하다고 가서 용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은 날 무조건 사랑하셔,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회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풀 것은 풀어야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막 이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요. 오늘 마지막 주일에 너무 고맙다고 축복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을 때 난감해요. 난감해 정말. 근데 정말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로 마감하지 않으면 새해도 변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법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거짓된 믿음, 스스로 속는 믿음으로 실패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법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법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통곡하면서 제사장부터 제의에 앉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나갔더라면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 없이 법계만 내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배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은 패배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는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잘못된 신앙처럼 그들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신앙, 이 신은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이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패배한 왕이나 장수들을 끌고 와서 그 머리를 땅에 탁, 이제 대게 만듭니다. 나 완전히 당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처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그 즐거움 속에서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한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5장 3절에 아스돗 사람들, 이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죠.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 신상이 탁 넘어져갖고 얼굴부터 코부터 땅바닥에 탁 박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법궤를 그러한 생각으로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신기해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몰래 다시 세워놨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세워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거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이 문에 문지방, 문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문틀에 거기 부분에 딱 떨어졌는데 목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양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뚱아리만 딱 나면서 댕굴댕굴 돌아다니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 얼마나 놀랐던지요. 이 지방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죠. 자기 발목 날아갈까 봐 바위 문지방을 밟지 못했다 그래요. 너무나 두려워서, 이거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짓고 실패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부끄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들이 모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욕하지만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그냥 미신을 믿는 거나 똑같이 취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우신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멸시한 그들이 법궤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독종이 아스돗 사람 전역에 퍼져서 아스돗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멸시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잘못하고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권면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지만 당신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나님 심판받지 말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과 분위기라면 내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왜? 아스돗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다 독종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빼내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섬기는 그 땅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복을 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너 살려줄 수 있어. 의인 10명이 없는 땅은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땅이라면 위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면 떠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스돗 같은 데 거하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새해에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아스돗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봤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두려움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법궤를 다른 동네로 보내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법궤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법궤를 자기네 종족인 이 가드 지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가드 지방에 옮겼는데 그 지방에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큰 고통이 와요. 그 가드 사람들이 이것을 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에그론 지방, 자기네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에그론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복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않고 이 징벌을 하시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사무엘상 5장 10절에 또 이제 에그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여러분, 이 아스돗 사람이나 에그론 사람이나 그 중간에 있었던 가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다 이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세 나라 주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와 또 독일과 일본, 당시에 힘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또 1인 독재 체제에 있어갖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백성들이 따르는 절대 권력자들 아닙니까? 무솔리니나 또 히틀러나 이러한 같은 경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솔리니는 총살용으로 죽고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고 일왕은 그 부끄럼 당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민처럼 살다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얼마든지 자기 권력 있고 재물 있고 많이 배운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곤이 부서지고 재앙이 찾아온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죄를 회개할지 모르고 계속 옮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 하나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밖에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탁 실어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의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서 충성을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가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대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고, 우리 미래의 어떤 안전장치야, 우리 보험 들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외형적 신앙 속에서, 회개 없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분들은 어려움 겪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교회에 빠진 적도 없고요, 남들 다 여름휴가에 놀러갈 때도 나 거기 가서 영상으로도 예배도 드렸고 너 11조도 보냈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또 법궤를 가지고 나한테 말하는구나. 외형적 신앙이 아니라 너 회개해 본 적 있느냐. 너 정말 말씀 듣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행한 일들만 앞에 쫙 번지르게 이렇게 놓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본 적이 있느냐. 사람 살아야 지은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갖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사람 마주치면 또 고개 획 돌려버리는 우리의 이중적 신앙을 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외형적 신앙이요, 스스로 속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법궤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법궤가 가서 조용히 있을 것이지 왜 신상을 무너뜨리고 독종을 내리고 법궤가 그렇게 전 이스라엘도 못한 승리를 이뤘을까? 법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법궤는 신성도 아니고 법궤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법궤를 믿는 신앙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법궤가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법궤를 신성시 여길 필요 없습니다. 법궤를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주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장이 된다는 것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어떤 분 등록하셔서 아, 목사님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젊었을 때 큰일 많이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 돈도 많았는데 내가 많이 했는데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늦은 막히 예수 믿어서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전에 내가 젊을 때는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인데 내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해요 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염려 붙들어 매라는 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법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손에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과거의 모든 것 가지고도 하지 못한 일도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80세 노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300용사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과거는 2021년은 우리가 회개로 예배로 마감하고 2022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축복을 전하고 싶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스스로 속는 신앙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식적 신앙생활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영이 순수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복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정말 법궤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법궤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봅니다 어느덧 52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또 뒤돌아보니 우리의 신앙이 외형만 반짝거리는 법궤 신앙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회개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잘못된 기대감과 신앙생활로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궤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손을 붙들고 나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마지막 착한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2022년도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끄실 것을 법궤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백성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질병에서 노인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과 간증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한 해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할 여를도 없이 열심히 눈 뜨고 눈 감고 일하고 수고하며 울고 웃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책임져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법궤 신앙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법궤를 믿어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지난 또 해 동안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잘못을 교만을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현상 법궤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